영등포구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한 2016 어린이 소식지 꿈나무 영등포 명예기자단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활동할 명예기자단 39명의 임명식과 지난해 우수 명예기자단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고, 기사 작성 요령과 기자 활동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들이 기자단 활동을 하며 영등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영등포구를 빛내는 인재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생태공으로 비롯해서 우리 순환센터 여러 군데 가서 볼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홍보가 잘안 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잘좀 해주시고 앞으로 영등포에 25개의 음뜻 가는 영등포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활동한 어린이 기자들은 새롭게 활동할 기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고, 새롭게 위촉된 어린이 기자들은 기자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쓰는 게 귀찮아도 최대한 많이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신문에 기사 실리는 거 막상 실려보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영등포구에 이렇게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못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좋은 곳을 취재하고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할 때 항상 열심히 하고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만큼 잘하는 어린이 명예기자가 되겠습니다. 위촉식을 마친 어린이 기자단은 유 영등포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하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각종 범죄와 불법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편 꿈나무 영등포는 지난 2012년 6월 처음 발간해 분기마다 발간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영등포구의 교육 문화 사업은 물론 학교 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신문입니다. 또한 기자단은 소식지에 실릴 기사를 직접 작성하며 지역의 주요 시설 견학 등 현장 취재, 학교의 다양한 소식 전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